현타 와서. 어, 재밌는 거 들려줄 거야? 아, 그거 나온. 내 건 안 해야지. 아니에요. 테스트. 아, 너 그러는데? 아, 이건 내 거야. 아까 낮에 연습한 거를 둘이 아 이거 테스트 해봤는데 마이크로 근데 네 이렇게 저는 노래 부르라고요? 너목보 도전 중이에요. 너목보 스타로. 왜 다들 왜 그러지? 설렙도. 아, 갈게요. 시간 연 별로 없었어. 진짜요? 또 생방 또 허겁지겁 들어. 라운드 오브 텐. 허겁지겁 들어. 어떡해. 빵. 이거 안 받아주면 너무해. 너무해. 두르지마. 어디까지 안아도 솔직히 너의 여진 좋아해. 제가 아직 헤매고 있어가지고. 아유, 훨씬 잘하시네. 좋아해. 즐거운 발렌타인데이 보내세요. 성재랑 안 하는 게 자체가 좋습니다. 들어있는데, 트와이스, 트와이스. 어디까지 안아도 솔직히 너의 여진 선배 초콜릿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권혁수의 텐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넉넉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날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발렌타인 데이 기념 트와이스 멤버 다현, 모모, 사나, 지효, 찌위 씨가 사랑 고백하는 소리였습니다. 아, 다수의 팬들에게 가상 고백을 한 거였는데 모두 뭐 나한테 하는 말이다 이렇게 감정 이입해서 들었으면 됐죠 뭐. 네. 아무튼 오늘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발렌타인데이인데 왜 라디오를 듣고 계세요? 예,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발렌타인데이 때 할 일이 없거든요. 네. 솔로예요. 오래됐어요. 네. 오늘은 우연히도 솔로들끼리 뭉쳐서 서로를 위로하기 딱 좋은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하는 날입니다. 저도 비참 코너는 사실 첫 경험인데 많이 공감하면서 코너를 진행해 볼 테니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자, 권혁수의 텐 녹음 전 과정은 카카오TV로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일정 확인해 주시고 맞춰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으니까 문자도 프리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시지 모바일 메시지 이렇게 안 붙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자, 그럼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 이게 계속 달라지네요. 근데 이거 이 광고 광고 잘. 네. 챔피언 스포츠웨어. 계속 달라져. 벤티에서 커피숍 가져. 똑같을 거예요 이제. 설날 연휴랑 좀 이게 조금씩 달라. 자, 할게요. 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콜대원, 프롬바이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라운건설 주식회사,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카카오게임즈, 난닝고닷컴, 이베스 투자증권, 동일 스위트, 야나두, 미래에셋 대우, 알바문, 평택 효성 해링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다음은 처음 하시는 건데, 문자 소개하시고, 그냥 짧게 후토크. 문자 하시고, 짧게 후토크 이렇게. 아, 네, 네. 너 되게 할 필요 없이, 톡톡 치듯이 느낌으로. 네. 아, 이거 저 혼자? 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문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77님, 혁디는 김치찌개에 참치 넣어드시나요? 햄 넣어드시나요? 둘 다 넣으면 안 될까요? 네. 전 둘 다 넣는 스타일 같아요. 네. 웬만한 건 잡다구리하게 다 넣어버립니다. 자, 이석인님, 혁세형 눈이 아련하신 편이신 듯. 그런 말 자주, 아련하다. 제 눈이 아련한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돌 플러스 아이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비슷한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수상해 보이는 눈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이채영님, 혁디, 요즘 잠 많이 못 주무시는, 뭐, 아랫집 사시나? 잠 많이 못 주무시는 것 같던데, 뭐하고, 뭐 먹으려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주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뭐 먹으려는 생각 때문에, 예, 제가 못 자는 건 아니고요. 예, 활동량이 조금 적은 날에는 조금, 예, 취침이 늦어지기도 하죠. 예, 빨리 잘게요. 2987님, 혁수 씨랑 SBS 고릴라랑 닮았네요. 인정? 인정, 네. 저 많이 닮았나요? 네. 많은 물건들이 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수상하게도. 자, 9440님. 10만원 넘게 주고 산 선글라스 샀는데, 꼈더니 코만 보여요. 망한데. 아, 근데 사실, 예, 이런 맛이 있어야죠. 원래 코만 보이려고, 예, 사는 거 아닌가요? 선글라스는? 네. 너무 오버사이즈를 사셨나? 네. 그래도 매 좋은 점이 있겠죠? 자, 한정수님. 감기 걸렸더니 제 목소리가 섹시해졌어요. 이 문자도 섹시하게 읽어주세요. 아니, 아, 근데 그럴 때 있어요. 목이 좀 아픈데, 오히려 좀, 나 지금 이 목소리 괜찮은데? 이럴 때가 있는데, 예,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말아요. 자, 1302님. 혁디. 태권도가 생각나는 이름이네요. 혹시 유단자이신지, 잘하는 운동이 있는지, 전 태권도를 배우진 않았네요. 군대에 있을 때, 예, 조금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고, 잘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요즘에 좀 볼링, 예, 볼링, 반볼링 좋아합니다. 예, 기회 되면 같이 쳐요. 이상, 권혁수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바로 권혁수 대사예요. 좀 진지하게. 무게 깔고 해주시면 돼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요? 수요일? 설 연휴 전날인가? 아니면 드라마 리턴하는 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직도 몰라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하는 날이잖아요. 솔로분들 괜히 발렌타인데이다 뭐다 상술데이에 엮이지 말고 여기서 함께 놀아봅시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좋았어. 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함께하는 분, 축구 해설하는 대배우,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여기저기 소문만 무성했던, 네. 저도 워낙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박 의원님을, 네. 소문 어디서? 저희 그 스포츠 PD 중에, 네. 리우 올림픽 때 같이 작업하셨다고. 아, 네네네. 네, 그게 좀 변태스러운. 아, 네, 맞습니다. 워낙 뭐, 예, 네, 좋으시다고. 되게 재미있으셨던. 네. 네네. 아, 네. 지금 또 평창에 가 있죠. 아, 네. 맞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저는 직접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예. 맞죠? 직접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죠? 네네. 네. 저도 뭐, 항상 그, 한국어 하시는 것보다 다른, 네. 나라 말씀 하시는 걸 워낙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아, 저요? 예, 전, 예, 각종 나라 말들 많이 하고, 예, 만화 속에도 살고, 예, 그랬었습니다. 아, 오늘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일단 전 배성재 아나운서 아니면 되게 유쾌해요, 지금. 네,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성재 DJ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 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많이 다를까요? 이게 비방용이에요. 성재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네. 좀 이렇게, 예,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네. 아, 여기선 할 수 없는. 아, 알겠습니다. 아, 개막식도, 요즘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이제 들었는데.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했잖아요. 네. 와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지. 네. 아, 어쩌다 보니까, 혁텐, 네. 예, 권텐, 예, 권혁수의 텐이, 배성재 형을
예, 배승찬의 뒷담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가 모든 분들이 예, 별로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셔가지고 네. 좀 가시죠. 네. 좀 가시죠. 아 근데 저는 또 배디가 없을 때 뒷담화를 하지 뭐 앞담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도 한참 형이고 그런데 네. 굳이 그러면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멘트 중에서 배디 이런 거 참 별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말이 있을까요? 많아요. 아 맞아요. 아. 그 또 개막식 때 참기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막 퉁가였나요? 네. 아, 뭐, 뭐 하고 무슨 또 무슨 빨간 맛이 어떻고 뭐, 아, 정말 못 들어줄 거 진짜. 아, 개국심이 진화하고 있으면서. 그렇죠. 크게 안 웃기는데. 네. 네. 되게 웃긴 줄 알아요, 자기는. 난 그 미디어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하면 꼭 뭐 써줘요. 아. 자기 이름 검색 많이 하거든요. 그 있잖아, 배치, 아. 성재 핸드폰으로 배치면 배성재가 바로 떠요. 아, 근데 계속 기사 업그레이드는 안 돼 있는데 계속 그러니까, 들어가보는. 네. 네 아, 아, 오늘이 사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이런 날 권텐 비참 코너를 듣고 있는 분들이라면 진정한 비참러라고 인정, 인정입니다. 사실. 아, 유부남인 박문성 해설위원은 아내분을 위해서 발렌타인데이 때 이런 거 뭐 챙겨본 적 있다고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발렌타인데이는 연애할 때도 안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 무슨 날 있잖아요. 네. 생일이나 이런 건 챙겼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진 날은 한 번도 챙긴 적이 없고요. 얼마 전에 저희 신여사 생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나 내일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이러길래 야 무슨 우리가 산 지가 15년 되네 아직도 생일 같은 거 챙기냐? 딱 그렇게 하고 다음 날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한 척 했는데 제가 사실 미리 사서 멋진 아~ 케이크를 하나 사놨거든요. 나쁜 남자 코스프레를 딱 하려고 했더니 네 걸려버리셨어요? 네? 아 이게 아니라 이거 하나요? 케이크에 뭐 반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계속 쪼개고 막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네. 그 정도면 됐지 뭐 네. 아 어쨌든 그래도 기념일은 챙기시네요. 아, 생일은 챙기셔야죠. 아,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생일 하나가 기념일인가요? 생일하고 이제 결혼 기념일 아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벅차요. 네. 네. 아, 박문성 위원 앞으로 온 문자를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0560님. 문성형, 베디가 제갈상령 해설위원과 배프가 됐어요. 질투나시죠? 라고. 네,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제갈상령 형이 저희 의정부 선배인데. 네네. 베디만큼 말이 많으세요. 아, 그럼 이 두 조합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조합이에요, 제가 봐서. 아, 귀에서 피가 날 수도 있는. 아, 그럼요. 아, 네. 그런지. 아, 질투는 안 나세요? 아, 네. 나실 필요가 없죠. 네, 사실. 비방용이 네.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0992님, 혁수 올해 일 잘 되게 박펠레가 저주 좀 퍼부어주세요. 네. 요새 뭐 하세요? 요새요? 요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새 제가 글쎄요, 뭘 하고 있지? 엄청 뭐가 많긴 많은데, 많이 하고 있어요.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아, 제 스타일을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되는 거죠. 반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네. 일부러 이렇게 드렸는데. 아, 네네. 원래 저희 방송하는 사람한테 그거 있잖아요. 저도 막 그러는데, 숫자 안 보이더라? 이게 사실 되게 좀 그런 얘기인데. 네. 근데, 예, 나름, 예, 트렌디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뭐 되게 계속 진지하시네. 네. 그게 아닌데. 네. 아, 알고 있어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모르시는. 이러니까 제가 되게 나쁜 사람 돼버렸잖아요. 아니, 아니, 진짜 모르시는 경계가 애매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제가 조금, 네. 어쨌든, 저희 일 잘 되라고 저주를 퍼부어주셨는데,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원래 이 타이밍에 박펠레 예측 타임을 해야 되는데,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 중요한 경기가 너무 많아서. 재밌더라고요. 또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합니다. 사실 근데 좀 살짝 아쉽긴 한데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경기 뭐 스노우보드 파크 하프파이크 숀 화이트 금메달 따는지 못 따는지 한번 예측을 한번 숀 화이트 누구예요? 좀 모르겠는데요. 이 종목도 뭐 스노우보드는 제가 뭐 스키를 좋아하니까 알겠는데 네. 하프파이크 이건 뭡니까? 이게 그 파이프 그 룰이죠. 경기 룰 이름이죠. 근데 이 선수가 탑 선수 아닌가요? 되게 아 그래요? 네, 올림픽 몇 관왕 했었죠. 아니에요? 몇 관왕 했었죠. 2연패 올림픽 2연패 네, 굉장히 유명한 탑 선수인데 네. 네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예측하라고요? 네. 어떨까요? 뭔지 모르는데 이게. 스마트라는 선수. 네. 뭐 유명한 애가 따겠죠.
아, 하겠죠. 네. 네. 아~ 이름이 되게 동계를 잘하게 생겼네. 숀 화이트. 네, 그렇죠. 화이트. 네. 몰라요, 전. 알겠습니다. 아, 14일 오전 경기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측이 맞았을지 저주가 됐을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의 분인 중에 비연의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들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은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베텐 앞으로 제대로 도착한 비참 문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뒷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게 뭐 진짜 위로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좀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네. 소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부터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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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931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월 14일부터 15일 연휴에도 못 쉬고 출장 가는데 발렌타인데이라고 모텔값이 오른대요. 뭐지? 저는 혼자 묵을 건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진짜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 빨간 날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모텔값이 조금 그쵸? 인상이 될 수가 아, 있죠. 발렌타인데이다. 네, 혼자 묵을 건데 네. 뭐 어때요? 어떻게 해요? 뭐 방법이 없죠. 화내셔야죠. 네. 자, 한윤희님. 3년째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는데 SNS 프로필에 아무나 사귀자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저는 아무나도 아닌가 봐요. 아, 아이, 그럴 거면 써놓지 말지. 에이.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성분을 찾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아이. 덜 절박하네 아직. 네. 아, 더 기다려보세요. 네. 더 기다려보세요. 이재근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있으니 진동벨이 울렸어요. 순간 손에서 느껴지는 진동이 생동감 넘치고 자의가 아닌 흔들림이라 너무 좋아서 계속 잡고 있었어요. 친구. 네. 아, 네. 이렇게 문제가, 예. 되게 이런 분 많아요. 아, 예. 세상에는요. 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움직이는 걸 다 좋아하, 소생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배윤서님. 카페에 혼자 가도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톡으로 온 선물함으로 커피 기프티콘을 제가 혼자 구입하고 주문할 때는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받은 느낌으로 아 이거 맛있나요? 친구들이 강추했어요 하하라고 하면 주문받는 여직원분들이 이 손님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기프티콘을 아 혼자 구입해서 선물 받은 것처럼 셀프로 예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근데 배윤서님이 이게 사연 보니까 남자분인데 왜 여성분 목소리로 읽으셨어요? 어? 남자분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 그러셨구나. 여직원분이, 어, 손님 많겠구나. 이런 건데. 아, 아, 그래서 여직원분들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네, 제가, 예, 잠시 생각을 네.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의문의 뭐라고 올려주시네요. 네. 이정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에 가면 여인의 향기가 느껴져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역시 이상한 분들이. 아, 그쵸. 그 독특한, 항상 1층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화장품. 네, 맞습니다. 주 고객이 여성분이어서 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네, 아마 지갑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서 1층에 여성 코너가 쫙 이렇게. 하긴 뭐 1층에 운동화 팔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들어가자마자. 아, 그러니까. 네, 운동화 있으면 좀. 네. 아, 3485님. 회사 첫 출근 날 일부러 전 여친이 있는 단톡방에 정장 입은 셀카 뿌리고 왔습니다. 나, 너 없이도 잘 지낸다? 진짜 이게 뭐야? 에이, 에이, 진짜, 예. 이거 무슨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긴 한데. 아, 이해하신다고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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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422님, 전 너무 심심할 때면 집에서 형광등을 켰다 껐다 놀이해요. 정말 작은 클럽이랍니다. 그냥 돈 내고 가세요, 홍대. 네. 그쵸. 요즘 많이 안 비싼데. 그러니까요. 5천원, 만원 이 정도 하는데. 형광등만 빨리 달아요, 그거. 아, 그리고 저는 예전에 이거 했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아가지고. 아, 예. 예 아버지께 맞아가지고. 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상당히 네. 많은 걸 이렇게 공감하시거나 해보셨네요. 배리가 없으니까 또. 아, 네. 아, 왜 그렇죠, 저? 네, 저 왜 그럴까요? 자, 1987님.
버스 기다리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길 고양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10초 정도 서로 빤히 바라봤는데 누군가와 그렇게 눈이 마주친 건 오랜만이라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이거 야 이건 없어요. 이런 이거는 공감을 못하겠네요. 아, 저희 청취자분들 많이 저희는 뭐 개미 뭐 이런 상당히 많은 동물들과 접촉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고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와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의윤화를 시켜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고양이랑 눈 마주친 보통 좀 싸늘해져야 되는데. 길에서. 따뜻해졌다니까 정말. 네. 게시판에 채팅창에 혁수야 적응해라라고. 네. 고양이 고양이 예쁜가요라고. 네. 근데 저도 고양이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네. 보면 너무 예뻐요. 아 정말 예뻐요. 그쵸 너무 맞죠. 그리고 진짜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맛이 있으면. 근데 좀 시크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가 네.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저희 두 마리를 키우는데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아주거나 쳐다보면 와 가란 말이야 이런 거고요. 하나는 약간 개냥이에요. 아. 오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애교 부리고 막 그래. 아, 네. 저는 강아지 키워봤는데 고양이 예쁩니다. 네. 네, 고양이 예뻐요. 자, 다음 3122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1부는 노래 듣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되게 많이 지켜봤는데 문자 네. 문자 예쁩니다. 몇 번 두 번 예뻐요. 두 번 자 노래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하고 곡 소개 주시도 좋지 소수제 알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이나은 이진솔 암컷이요. 자, 네 노래 듣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은 이진솔이 부릅니다. 내 이야기. 지켜봤는데 고양이 예쁩니다. 네, 네. 고양이 예뻐요. 자. 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은 이진 이제 이 사연 첫 번째 이게 잘못된 거죠? 제 이름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알파살이 없고 오늘은 아 그냥 두 분 형수 씨가 처음에는 여자 역할 남자 역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나와주고 그럼 다시 사연 7페이지로 돌아가시면 돼요. 7페이지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순서가 아니라서. 자, 7페이지 2부 시작부터. 대본 한 번만 받으시고. 대본 연기하셔야 되니까 사연 한 번. 네. 여자 역할이에요. 혁수씨가?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페셜 DJ 권혁수가 진행하는 권혁수의 10 박문성 해설위원과 비연의 챔프언스 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래 사연을 소개할 때 박문성 해설위원께서 늘 혼자 불꽃 연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곤 했는데 네. 오늘 저도 연기자니까 알파 딸을 하루 쉬라고 하고 네. 남녀 사이를 각각 역할을 바꿔가면서 한번 아 그러면 여자분의 연기를 그럼 연기를. 예, 첫 번째 사연은 그러면은 영광입니다. 네 예, 박문성 위원께서는 이렇게 남자 역할을 해주시면 되고 네. 제가 여자 연기로 한번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배우를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에게 제 어떤 능력을 평가받는, 되게 떨리는데요? 채팅창에 와 연기신들의 대결 기대된다라고. 아, 저도 그냥 예. 학원생이죠, 학원생. 자, 송우재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6개월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만나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이별 통보를 해오더라고요. 저 우리 그만 헤어지자. 딱히 이유는 없어. 그냥 오빠가 싫어졌어. 야? 야, 이유 없이 갑자기 헤어지자는 게 말이 돼? 야, 혹시 너 그 내가 그 코딱지 파가지고 엄지랑 검지를 굴리는 거 본 거냐? 야, 그것 때문이지, 그치? 뭐라고? 아니, 더럽게 코딱지를 굴렸다고? 세상에나. 야, 아닌가? 야, 그거 왜 헤어지지? 야, 혹시 너 내가 너무 안 씻어가지고 그러냐? 야, 3일밖에 안 돼. 잠깐. 냄새 나냐? 세상에나, 마성이나. 오빠, 3일 동안이나 안 씻었어? 더러워. 그것도 아닌가? 뭐지? 야, 그거 왜 그러는데? 야, 혹시 그럼 너 내가 그 술 먹는 개 돼가지고 그런 거냐? 드디어 눈치채구나, 너. 뭐? 오빠 술 먹으면 개 된다고? 뭐지? 야, 그 혹시 너 그, 나 그 도박해가지고 그 전재산 탕진한 거, 그 눈치챈 그거야? 그거? 뭐? 도박을 했다고? 싫어! 그렇게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차일 이유가 너무 많았던 것 같네요. 제가 쓰레기입니다. 아, 네. 제가 뭔가 진 느낌이 확 듭니다. 역시 불꽃 연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와, 채팅창에 와, 박펠리 안 밀린다라고. 아이, 맞습니다. 안 밀린 게 아니고 제가 밀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하면서 이 나레이션 부분을 맡았는데 제가 왜 할 때 네. 맨 마지막 제가 쓰레기입니다를 넣어놨어요. 입에 잘 붙으셨나 봐요, 뭐가. 왜? 아무튼 불꽃 연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불꽃이 튀네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캐릭터를 완전히 몰입하셔가지고. 아,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 뭔데? 약간 이렇게. 진짜, 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채팅창에. 아, 오늘 여자분은 박혜미 씨인가요? 라고 하신. 호구마요? 아, 아무튼, 불꽃 연기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이 사연, 이분의 상황, 축구에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자기가 다 스스로 얘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나 감독이 그 기자회견 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괜히 공개해가지고 예, 긁어붓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네. 안 해도 되는 걸 말이죠. 아, 어쨌든 해도... 쓰레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전에 연애를 하셨을 때 네. 어떤 이유로 차여보셨는지 혹시 아니 뭐 차여봤냐고 일단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넌 당연히 차였을 거야. 왜 차였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예, 그렇지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뭉뚱그려서 다 같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죠. 아... 예, 세트로 뭐 차인 거 제가 잘 못해서 차였죠. 술 많이 먹고 그럼 거.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쓰레기. 혹시 이렇게 뭐 차여보시거나 네. 이런? 저는 거의 다 차였고요. 거의 다 차였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처음 대사가 우리 그만 헤어지자 딱히 이유는 없어 그냥 오빠가 싫어졌어 이거 많이 들었어요. 저 진짜 이거 많이 들어가지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대본을 보자마자 이걸 내가 이 역을? 이 대사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헤어질 때 이 얘기를 하시죠? 진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유는 없어. 야, 오빠 헤어지자. 뭐 이런 거. 진짜 이유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유를 남자들이 저희도 몰라요? 모르는 걸까요, 그냥? 네. 저도 신여사원이었으면. 채팅창에 여자...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이렇게. 저희는 모릅니다. 네. 아, 이거 되게 오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내용하고 되게 잘 맞으시네, 캐릭터가.
하필이면 들어봐서 오빠가 그냥 싫어졌다는 얘기를 하필이면 들어봤기 때문에. 아, 얘기 진짜 많이 하네요. 근데 남녀 사이에 주로 어떤 이유로 헤어질까요? 성격 차이요. 성격 차이요? 아, 어떤 성격이 차이가 날까요? 그거 모르세요? 아, 근데 채팅창에 아, 그런 말이라도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아, 그런 말이라도. 네. 아, 지겠다. 그러니까 사귀니까 어쨌든 헤어져 보니까. 어, 사귀어야 헤어질 수 있으니까. 아, 성격 차이로. 아, 저는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맞아. 부럽다. 아, 저는 이 진짜 핑계일 수도 있는데, 네. 일이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심했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아. 네, 좀 불규칙적이어서, 좀 방탕해 보였나 봐요.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아침에 들어가고 이런 게 조금, 예, 별로, 네. 다른 이유일 거예요. 네. 네, 제가 쓰레기입니다. 권혁수 방탕소년단이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헤어질 때의 논리들과 이유는 다 포장된 얘기들입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네, 그냥 싫어졌어. 이게 맞군요. 네. 네. 가장 긴 연애는 그럼 몇 달 정도 해보셨어요? 몇 달이요? 아, 뒤에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뒤에 몇 년이 있는데 제가 사실 몇 년을 못 해봐가지고 아니 저희 신녀사를 모독하시니까 아니 그 저희 결혼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저희 신녀사와 7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아, 그 많이 계시네요 주변에 장기 연애하시고 결혼하시는 분. 혹시 뭐 얼마나 정도 가장 오래 사귀신? 저는 개월 단위로만 사귀나 보다라고 올려주신 분 계시는데 아니. 한 번 1년 넘겨보고 장견을 못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다 단기. 계절이 네 번, 이렇게, 다시 돌아온 적이 거의 없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아, 그런데 아까 헤어질 때마다 그 불규칙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년도 사귄 적이 없는데, 넌 불규칙해! 아, 제가 쓰레기입니다. 네. 아, 저는 솔직히, 네. 제가 굉장히 여자한테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애를 되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1년도 안 하는데. 오늘 모든 것이, 네. 채팅창에 저도 단기 연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루도 괜찮은데, 라고. 아파. 하루 너무 단이다. 그죠? 근데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하루라도. 하루라도. 나도. 네. 1초라도 오케이라고. 채팅창에 하루가 어디야? 하루가 어디야?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찌질한 비연의 사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바로 노래 듣나요? 요즘 짧은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요. 짧은 사연. 아까 12시 노래는 아까 들은 걸로 사연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하면서 이제 짧은 비참 사연 들어가 볼게요. 이거 아싸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싸예요. 네, 그거, 아니요, 지나쳤어요. 네, 그거.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하시면 돼요. 자, 마이크 들어가면은, 자, 짧은 빗잔 사연 들어볼게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짧은 비참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122님. 게임에서 죽었는데 24시간 넘게 아무도 절 구하러 안 와요. 어째서 여기서도 아싸인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야, 24시간 동안? 네. 누가 구하러 와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뭐, 그럼 24시간 동안 뭘 하셨을까요? 기다렸죠. 기다림! 네. 왜 안 오지? 게임 고독사라고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게임 고독사. 네. 저희 우리 사회 그 너무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요. 네. 박민주님,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벽에 민주나 사랑해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나도 적어주고 왔어요. 나도 사랑해. 이런 분들 많아요. 네.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아, 이름이 같으신 분들. 네네. 네, 그렇죠. 그냥 슥 가서 자기가 들은 것처럼. 네. 아, 7744님, 아침에 깜빡하고 일 안 닦고 나왔어요. 아니, 까기를, 아니, 이 닦는 거를 깜빡한 거를, 뭐야? 이 닦는 걸 깜빡하시면 안 되죠. 네. 근데 누가 말 시키면 어쩌지 싶어서 불안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저한테 말 안 시켰습니다. 야, 아 이거 대박이다. 와, 그럼 다음 날 또 안 닦고 나가신 거 아니죠? 네. 아 지금 채팅창에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 대단하세요. 다 공감하죠. 와, 진짜 와 오늘 오, 우승이에요. 네. 이 사연은 진짜 금메달감이에요. 이 사연 금메달입니다. 이를 닦는 거 일단 깜빡했고 누가 말 시키면 어쩌지 불안해 있고. 이 불안감. 근데 아. 말을 안 시켜서 환호하고. 와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안 들켰으면 된 거야라고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네. 아 배영화님. 네. 임효준 선수가 쇼트트랙으로 금메달 땄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을 나눌 데가 없어서 이번에도 치트키 114에 전화했습니다. 같이 환호해주신 안내분 감사합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장난 전화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러시면 안 되는데. 탈락. 이상해. 탈락. 아, 탈락. 자, 특히 환호해주신 안내분 감사합니다. 이거 봤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을 나눌... 네. 네. 아... 자, 여기 따세요. 네. 자, 위원님. 8484번님입니다. 전 여친 SNS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사준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 파서 댓글 남기고 왔어요. 어우 모자 이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라고 뜨끔했겠죠? 야 대단하다. 아 댓글에 DDM이요라고 하면 완전 빵 터지겠네요. 아 야 아 6635님 출장 와서 혼자 모텔에 왔는데 천정에 거울이 있네요. 내 모습을 내가 보는데. 눈물이 나요 라고 천정이 거울 있는 데가 있나요? 어 그러니까 디자인에 따라서 좀 조각조각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전체가 거울은 아니겠죠? 잘하시네요 엄청 전 불규칙하니까요 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위에 네. 이렇게 막 악령이 있고 이런 건 있었는데 거울 그렇게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거울이 낫네요 악령보다 악령이 더 낫나요? 네. 황민수님 네 생일이라 외롭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댓글이 명개. 권우용이죠? 네. 아, 외로움 정확히 확인했네요. 네. 예. 자, 6827님. 2살 연상인 여친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진 날 갑자기 누나라고 불러라 라고 해서 누나 잘 가세요 라고 했어요. 뭔가 찌질하네요, 제가. 이거 뭐지? 아, 사귈 때는 야야 하다가 그렇게 하겠죠. 사귈 때는 이제부터 누나다라고 했는데 어, 아, 누나 잘 가요라고 또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 인성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정우 님. 롱패딩 유행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옷 입고 옆에 나란히 서면 커플로 보이는 느낌 이만한 게 없거든요. 아. 아 진짜 지하철 근데... 기다리거나 횡단보도 딱 할 때 옆에 살짝 붙는 거죠. 살짝. 네. 네. 그리고 옆에 끊어가지고 셀카. 어 이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어, 그럼 안 되죠. 야 옆에 봐서는 걸로. 네. 그럼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어 혹시 커플 이렇게. 야... 네. 아 진짜 굿 아이디어인데요. 자 9501님 시. 아 채팅창. 노래하고 듣고 올게요. 자 여기서 노래 아 진짜 굿 아이디어인데요 자 이런 곡 로코 크러쉬 가마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지 이게 제가 좀 필트 필트 노트는 따로 하나 빼주셔야 돼요 네 여기 맨 뒤에 요 앞에다가 저 모니터 위에 네, 그 키보드 위에 또 보세요 휴지트 말 키보드 위에 네 그 빼놔야 보이니까 요거를 요렇게 할 수 있지 자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자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코 크러쉬의 가마. 또 다음 장에 연기하는 게 있어요. 9페이지.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돼. 전 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응. 바로 아, 어떡해. 자, 들어갈게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제가 남자 역할, 우리 박팔레 위원이 여자 역할을 아, 맡아서 네. 한번 예, 자신 있으세요? 여자 힘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벌써 캐릭터 몰입을. 자 김병훈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섬세하고 예민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해도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섬세함은 집착이 되곤 했어요. 자기야, 우리 돈가스 먹을까? 저기 돈가스집 되게 맛있는 집이거든. 아, 그래? 아, 좋지. 근데 저기 맛있는 집인 건 어떻게 알았어? 전 남친이랑 왔었나 봐? 아니거든? 됐어, 됐어. 그럼 그냥 아무데나 가. 저기 설렁탕집 갈까? 그럴까? 그래, 설렁탕 먹자. 맛있겠다. 근데 너 깍두기 국물 부어서 먹어. 아니면 어? 그냥 먹어? 설렁탕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거든, 원래.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먹는 건 누구한테 배웠어? 아, 혹시 전 남친이 가르쳐줬어? 아까부터 왜 그래, 진짜! 흥! 몰라! 나 삐쳤다!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아, 미안해. 아, 근데 저기 전 남친은 삐졌을 때 어떻게 풀어줬어? 애교 부렸어? 아니면 막 같이 화냈어? 아우, 몰라! 나 좋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백허그 해줄게. 아, 저, 근데, 전 남친도 이렇게도 안아줬겠지? 아, 그때가 좋아. 지금이 좋아. 어? 빨리 대답해줘, 빨리! 네. 제가 이상한 놈인 겁니다. 알아요. 저도 안다고요. 근데, 자꾸 전 남친과의 관계가 신경쓰여서 연애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상한가요? 네. 아, 일단 연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셨어요. 연기하시다가. 네. 나 좋아! 하고 중간에 예, 팬도 집어던지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아, 역겹다는 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극혐 연기라는. 아. 추워였냐고. 쭈앗으로 들렸대요. 아이 정말 아, 정말 불꽃 연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불꽃만 했네요. 연기를 못하고 아, 이 사연 이분의 상황은 축구에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저 지금 이걸 연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사실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맨 마지막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 남친과의 관계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연애를 못하는 남친. 뭐 이런 거겠죠. 감독이 자꾸 경계 지는데 이미 이적시킨 선수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아, 사실 저 선수가 있었으면 이겼는데 근데 감독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아 그게 아니고 있었으면 내가 잘했다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아, 와 딱딱 역시 예 명불허전네. 뭘 갑자기? 아니 정말 아니 아 저도 왜 저는 자꾸 이게 겹치는 적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우리 다 비슷한 경험하고 살잖아요. 왜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아, 저도 예 이분의 마음을 아주 살짝 이해는 하는데 연애하면 여친의 과거 궁금하십니까? 저요? 네. 뭐 저 신여사하고 네. 연애 초기 때 한 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한 번. 왜 어떤 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저. 뭐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좋았어? 뭐 이런 거야. 아. 그때에서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신여사께서 제 일부 마지막 단어 있잖아요. 너 그거니? 아, 저도 다 최악이라고. 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딱 한 번만 물어보고 그다음에 안 했어요. 아, 저 연애할 때 집착을 좀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런 질문만 하세요? 아니 그냥 연애를 할 때는 뭐 약간의 집착은 있었는데. 네. 지금 뭐 그냥 서로에게 네. 대면 합니다. 저 왜 단기인지 알았어요 지금. 왜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약간 집착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최악이네요. 아니 조금이요, 아주 조금. 제가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네. 저도 그래도 자주 연락되는 게 좋아서. 그러면서 전 좀 이기적이게 일할 때는 연락을 자연스럽게 못 하니까 그건 괜찮고. 저 쓰레기네요. 그러네요. 최악에다가. 네. 근데 꼭 이런 거 보면 저도 그랬지만 아까 아 나 다 이해해 얘기해 줄 수 있어?
왜 이런 걸 꼭 하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절대 절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맞습니다. 웃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아, 둘 다 쓰레기네요, 라고. 건네기 확정이라고. 저희 둘이 오늘 처음 만났는데 너무 묶어버리시는 거 아니십니까? 네. 투레기는 아, 뭡니까, 진짜? 투레기, 투레기. 아, 채팅창에, 아, 채팅창 아니구나. 잠깐만, 이따가 시간 네. 없어가지고. 네. 원래 여기서 다 해주거든, 탑업 받을 분들은. 오늘 그냥 이거 홈페이지 올린다고 얘기할게. 네네네. 아까 그분 그냥 7744님 이안 닦으신 분한테 선물 드리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최고 챔피언 사연은, 자, 오늘 정리해야 되는데, 네. 오늘 사연 중에 1등 사연한테 그, 팬티? 선물, 네, 팬티. 팬티 선물 주는데, 당연히 이안 닦은 그분께 어떡하죠? 이렇게 해주는 네. 거예요. 자, 오늘의 비참 사연 중에서, 금메달을 뽑아야 됩니다. 챔피언 사연. 오늘의 챔피언 사연은 과연 뭐 이 닦는 거 잊어버렸던 분. 근데 마지막에 환호하셨던 분. 그분들이죠. 네. 당연하죠.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팬티. 예. 팬티라고 해도 되나요? 남성 기능성 속옷 아닌가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위원님 다음. 아, 네. 아, 여기구나. 네. 아, 제가 너무 좀 보내 주세요. 빨리 넘어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 박문성 해설위원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클로징 하고 끝곡 소개. 자, 끝곡 소개는 골목길. 감사합니다.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의 친친 배우 박진주 씨가 권태내 오십니다. 제가 라디오 DJ 하니까 응원해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의리녀인데요. 매력 가득한 박진주 씨와의 토크 궁금하시면 내일 밤도 10시 권텐 본방사수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끝곡. 자, 본방사수부터 하면 안 돼요? 권텐 본방사수 해주세요. 자, 권텐 본방사수 기다리겠습니다. 끝곡으로 고재근의 골목길 들으면서 소등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오케이. 바로 가셔야 돼가지고. 네네. 오늘 위원님 머리 되게 귀엽게 하셨는데. 네. 놓고 가세요. 아, 생방에 다시. 네. 다시. 네. 다시 5분. 네. 배우 대배우 하나, 둘, 셋. 네. 예, 참.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아, 아니, 많이 기다려요. 바로 빨리 가실. 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대배우. 여자분 좀 시키지 마세요. 다음 주까지 만드세요. 이렇게 컨택이 일단 가 있으시면.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